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들께서 학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가 요즘 이상한 애들하고만 산대요. 그러면 애가 이상한 애들을 사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딸도 이상해진 거예요. 어머니들께서 착각, 근데 내 새끼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하마마다 이러면 엄마는 자기 딸의 그런 우울함을 잘못 봐요. 네가 우울할 일이 뭐가 있어? 근데 제가 33년 동안 기막힌 게 어쩌면 애들은 3월 2일 날 만나서 단 하루도 안 돼서 우울한 애들끼리 딱딱 들러붙어. 귀신처럼 그러고. 저는 이제 나중에서야 알게 되죠. 학비 신청한다든지 할때 한부모 가정, 이혼 가정 이런 부부들 그런 사정들을 알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3월 중순이나 돼야 알아. 근데 애들은 본능적으로 딱 가서 붙어요. 희한한 거예요. 우울의 냄새를 기막히게 맡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요즘 이상한 애들하고 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보는 게 맞아? 우리 딸이 요즘 힘들구나. 저 아이가 바로 내 아이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해법이 뭐예요? 어머니들이 떼어놓으려고 그러면 떼어놓아질까? 안 돼. 들러붙었는데? 그 뛰려고 덤벼들면 엄마를 뛰어내. 애들이. 지금 그 아이들의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하지만 내 친구는 나를 이해하거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떼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들러붙어.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자살했어요? 말려서 그랬어. 내버려뒀으면 자살 안 해. 우선 내버려두는 거. 두 번째는 그 아이들 전체를 내 새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좀 들더라도 애들을 같이 삼겹살을 사줘야 돼요. 그리고 올여름에, 근데 또 싫은 엄마들 있잖아. 그 감옥에, 아, 어떻게, 태교도 저런 집, 내 엄마 딸내미하고 사귀냐. 근데 이 아이들을 이 우울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할수 없어. 어른들끼리 짜야 돼. 그집 엄마 꼴 진짜 보기 싫었어. 옛날에 얘 재작년에 싸웠어. 그래도 화해할 수 없어. 그리고 그 엄마하고 연합해서 이 아이들의 우울을 같이 건드리고 위로해주고 매개해줘야 돼. 먹이는 게 최고예요. 고나이 때 애들은 맛있는 거 사줘. 또한 가지 더 심하다. 제가 생활 지도부장 하면서 생지부장처럼 안 생겼죠. 그러니까 참 역설인 거야. 이런 얼굴로 생활 지도부장을 하니 맞아. 그러면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조언을 해드린 게 여름방학 때 휴가 같이 가셔라. 그 집에 다 모아서 소형 버스 한대 대절해가지고 다 가, 같이. 그래서 2박 3일 동안 실컷 놀다 와. 그러면 거기서 애들이 사회성도 생기려니와 애들이 이렇게 부모들이 케어한다는 느낌이 들면 바깥에 나가지 않아요. 나가다가, 아!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어머니,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보호하는데. 여름방학이 저의 찬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그래서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우울증 아동 학부모는 시작. 우울증 아동 학부모는 자녀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절대로 내치지 마셔라. 친구가 되겠습니다.